안녕하세요. 율로아 제주 김현선입니다. 요즘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강관리, 특히 환절기 건강관리 팁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환절기에는 면역력 증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첫 번째,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기. 마지막으로는 버섯과 연어 같이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려드린 팁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환절기 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제주도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 국립공원 확대 사업이 첫 단추를 꿰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주 국립공원 확대를 위한 첫 행정 절차인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 건데요. 태백산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참여했던 전문기관에서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진행합니다. 제주 자치도는 한라산으로 국한된 국립공원을 육지에서 3배, 바다까지 합쳐 최고 5배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부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역민들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험 경계 설정을 할 것입니다. 제주 자치도는 그동안 27개 마을 주민과 80여 차례 만나 수렴한 주민 의견과 그동안 연구 자료를 모두 용역진에게 넘겨 용역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난 1970년 지정 이후 48년 만에 국립공원 확대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제주 생태자원 관리 정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98년 처음 출시된 제주 삼다수. 제주 자치도 개발공사의 주력 상품인 삼다수는 출시하자마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다수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개발공사는 삼다수 출시 20주년을 맞아 제품 용량을 다변화시킬 방침인데요. 기존의 500ml와 2L 상품과 함께 330ml와 1L짜리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개발공사는 삼다수의 매출로 창출된 수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지원에 나서고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지원하고 있죠. 제주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가치가 삼다수를 통해 다시 도민들에게 환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우제주 플러스가 런칭했습니다. 와! 짝짝짝! 이 제주도 요새 여행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주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데 어디서 자지? 뭐 먹지? 또 제주도에 있는 특산물 같은 건 어디서 쇼핑을 하지? 막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검색을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이 모든 제주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나우제주 플러스가 오픈했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따라오시죠. 짜잔.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은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제주의 맛과 서비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저는 구석구석 제주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오늘은 뭐 먹지? 뭐 하지? 여기서 자볼까? 제주 톡톡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행 가면 보통 어디서 자고 뭐 먹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 뭐 먹을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뭐 먹지? 오늘은 뭐 먹지? 가장 제가 먹고 싶은 돈가스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왕돈가스를 찾는다면 저 지금 침이 나와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지도도 한 번에 편하게 볼 수 있게 표시가 돼 있고
갔다 오신 분들의 리뷰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음식 사진 너무 맛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또 배를 채웠으면은 어디 놀러 갈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은 뭐 하지? 여기에 들어가 보면 SOS 박물관이란 곳이 있어요. 여기 어디지? 처음 들어보는데 체험 교육이 가능한 유니크한 박물관이래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인 정보가 나오고 위치가 딱 나오니까 이 위치를 보시면서 여행 루트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시 마술, 4D 영상 체험관,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있네요. 먹을 거랑 할 것도 다 정했으니까 밤이 됐으니까 잠을 자야겠죠? 여기서 자볼까? 예, 들어가 보시면 제주 동그라미 펜션? 아, 숙소가 이렇게 돔처럼 돼 있어서 동그라미네요. 펜션이 완전히 숲속에 있어서 산책하시기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요정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여기 제주 톡톡을 보시면요.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코너인데요. 다양한 정보들을 올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제주 톡톡에는 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게 다른 분들이 이용을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주소창 나가고 있거든요. 이 주소 입력하셔서 들어오셔서 이제 뭐 제주도 관련 특산품도 쇼핑하시고 제주도에 관한 정보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세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동백꽃 여인이 3월 9일과 10일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라트라비아타는 우리에게 춘희로 잘 알려져 있는 작품으로 프랑스 파리 사교계의 여왕 비올레타와 청년 알프레도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죽음을 그린 3막의 오페라입니다. 제주민속 자연사 박물관에서 3월 31일까지 서중천 원류를 찾아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다양한 생태적 자원을 간직한 서중천에 대한 학술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준비됐습니다. 산채천 갤러리 개관기념 기획전 김수남 아시아의 바다를 담다는 제주 출신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표작가 김수남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등 바다를 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어제까지 제주도 곳곳에 봄비 소식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곳곳에 옅은 안개인 방무가 낀 곳 있겠으니까요. 오늘 하루 그 구간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특별히 더욱더 안전운전하면서 지나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낮 최고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장시간 외출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두터운 옷 한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특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으로 인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 바다 날씨입니다. 곳에 따라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에 부는 바람은 초당 10에서 16m로 불고 있고 오후에는 풍속이 초당 9에서 13m로 조금 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오늘 결항 소식 있습니다. 제주 연안항 출도착과 국제항 도착편 오늘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일부 결항되겠으니까요. 오늘 여객선 이용객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특별히 내려져 있는 특보 없이 무난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공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공항 날씨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항공편은 날씨 외에 항공기 연결 상황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라 제주 오늘의 날씨 정보였습니다.